파파고라고 치고 그냥 파파고는 이제 네, 사이트 이름이고 뭐 일본 애들이라면 좀 잠깐 색깔이 나니까 중국 어린이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중국 어린이 중국 여자 어린이 야 중국 여자 어린이 그리고 10살 정도 그게 지금 AI예요? 네 한박 웃음 한박 웃음 이야 웃음도 그냥 미소라고 해도 돼요 네. 한박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 오늘 좋은 거 배우네요 10살 정도 한박 웃음 그리고 정면 씨 신대경 야 원하는 걸 다 검색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캐리커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듣습니다 네. 캐리커처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카피 딱 떠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래서 이제 인포트에다가 입력을 하잖아요 네. 붙여놓기를 하면 사이즈도 이제 길게 사이즈, 세로 사이즈 뭐 이제 얼마 안 걸려 한 뭐 빠를 때는 한 1, 2분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무료로 가입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들어가서 여기 앞에 이거 세 개의 부분에는 무료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예. 내가 요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예. 요거를 써서 이렇게 치면은 요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나오고 요걸 또 변환시킬 수 있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새 일러스트 해달라고 야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내가 초물에서 완전히 그냥 촌놈 취급밖에 생겼네 예, 예, 딸기도 이렇게 딸기 같은 거 그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미술이 요새는 AI가 AI로 보고 그린 작품인가 예? 아니면 AI가 그려주는 작품인가 AI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지금 저 선생님이 네. 주문한 그림이 나온 네, 거예요 네, 벌써 네, AI로? 예, 네, 이게 나온 건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10살 정도의 어린이 흰색 배경에 정면 응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친구 여기에서 이제 내 펜션에서 내 저기 내 계좌로 가면 내가 곰박 이게 넣었던 게 이게 저 프롬프트거든요. 요거에서 요 친구다 그러면 요 친구를 여러 개 뽑아 본다. 그리고 아니면은 한 번 더 다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네 개씩 네 개씩 더 나오겠죠. 요거를 비슷한 네 개랑 요거에 의한 네 개 그렇게 나오죠. 야 지금 그 젊은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 젊 이걸 프로그램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해요. 지금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만화 배경 거의 이걸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 그러면 극화체나 뭐 이렇게 하면 배경 같은 거 다 이걸로 작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풍부하니까. 그럼 합법적인 거네요 이게. 그럼요. 이게 복사가 내가 아니고 써도 뭐. 예, 예. 전혀 이게 저작권이 이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그러니까 남이 찾아놓은 거 써도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놨잖아 남이 찾은 거 쓸 필요도 없죠 뭐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찾아놓은 거 아유 괜찮다 그러면 예. 그 내용을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하면 그죠? 그거 쓰면 되고 이것도 이걸 찾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 복사해서 예. 입력을 하잖아 예.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니까 서너 개가 나오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새로 나왔어요 이게 나온 게 아까 그 세 번째 여자애를 다시 저기 검색해 달라고 해서 나온 얘들이 데이터도 이게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흘리고 그러는데 이런 네. 친구가 괜찮다 아니면은 또 하나 지금 보자고 했으니까 여기 요 친구가 괜찮다 요 친구가 좀 괜찮네요 예, 자연스럽고 예, 예. 그러면 요 친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요 친구가 이제 제품이 별도로 나와져요 바로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이제 데이터가 요 사이즈가 데이터예요 정 예. 데이터 예. 그런데 이걸 키우겠다 그러면 요새 버전들이 좋아져 가지고 이거는 우선 저장을 하고 요 업클릭을 그러면 이제 내가 한 2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아지죠. 저도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만큼만 얘기하는 거지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얼마나 활용을 하셨어요? 뭐 만화책 배경에 좀 쓰고. 그럼 몇 년 전부터? 아니요 이게 나온 지가 보급화가 된 게 뭐 작년서부터 완전히 보급화된 거예요. 그리고 뭐 작년서부터 돈 좀 미드저니에다 주면서 좀 했는데 바쁠 때는 못 들어가고 안 바쁠 때는 좀 합니다. 그래갖고서 자료 같은 거 제가 이제 소나무를 뭐 그려야 되겠다라든지 그러면 소나무의 그 수묵화하다 그러면 그 중국의 소나무 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고 해야 돼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뭐 이건 뭐 좋은 거지 뭐 그죠? 뭐 재료가 무한대로 거죠. 이게 커진 예. 상태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커진 상태인데 이렇게 커졌고 요게 더 정리가 되어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된 거죠. 애가 아주 정교하게 됐고 깔끔하게 됐죠. 써먹는데 전혀 지장이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하나 뭐 하고 있는 거 네. 거기에 이걸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요거 있고 지금 요 상태에서 얘가 이제 몸이 잘렸잖아요. 네. 그러면 줌 아웃이라는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얘를 놓고서 요 1.5배를 키워주는 거야. 아니면 좀 2배를 키워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요만한 얼굴 이렇게 찍었던 거 나오는 게 요만하게 나오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만큼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몸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1.5배를 누르면 얘가 이제 1.5배로 커집니다. 바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17%를 갖고 있어요. 야. 진색이나 아니고 그리고 번개같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작업이 되고 있는 진행 과정입니다. 오. 지금 손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작업이 됐나 봐요. 이게 없어지면은 맨 밑에 작업이 돼 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손이 나온 거죠. 예. 근데 AI는 손이 세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네 개 요 놈은 나왔고 요것도 네 개 나왔고 오. 요것도 네 개 나왔는데 요 중에서 얘가 괜찮다. 월요일날은 아침부터 그냥 네 번째 거를 선택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요걸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네 번째 거 선택이 됐죠. 아까처럼 다시 이제 오픈은 요게 이제 점점 정교해집니다. 이렇게 다루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지금 가고 있어. 여기 이제 데이터가 커집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제가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8% 나왔고, 이게 두 배로 했으면 조금 더 나왔겠죠, 몸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온 거죠. 아까는 손이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써볼만 하죠. 그림도 좋고 그림 뭐 머리선이 다 살아있고 그러니까요. 아, 예. 그런 그림을 누가 언제 그려 그걸. 네. 이런 걸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 모르면서 이걸 알면 알아서 팔아먹으면 재밌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AI에서 만들어낸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뭐 만들어놓은 작품들. 요게 이제 요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것 같아요. 전시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이게 이제 곧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웹상에 있는 그림들을 뭔 데이터를 주면은 그걸 찾아서 합성하고 그걸로 만들어주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이런 거 이제 수묵화 같은 경우도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찾아서 그리게 되거나 아이디어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의상 디자인도 그렇고. 의상 디자인도 집어넣으면은 막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싶다 그러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변형해서 쓴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아주 완벽하게 쓰지는 못해도 그냥 제가 이용하는 거 잡기 찾거나 뭐 이렇게 부속물 찾거나 그런 건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광고 디자인하고 그러면 참 많이 써먹을 텐데 그건 아직 안 해서 누가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은 그 정도 배경이나 야. 오늘은 끝났고요. 내일 아침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끝났고 내일 아침에 가능합니다. 아 qué hora? 아 qué hora abres? 아침 9시에 문을 엽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베리 굿. 포토 포토 브라운드. 인사동에 인사동에서 안 되는 일이 없네요. 좀 객입니다. 오늘 일하기가 조금 바쁜 일들이 많아 가지고 전부 다 내일 오라 그랬더니 사진 찍어 놓고 간 사람들이 한 세 분 돼요. 오, 일 밀려 있네. 아침에 9시에 온다 그랬으면 저도 못 한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좀 대기입니다. 아니 가격이 싸니까 제 생각에는 가격이 싸니까 크게 막 뭐 적극적으로 이거에 목숨 걸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즐기면서 아까 참 찾은 거 한번 예, 대충 한번 봐볼까요? 야 인사동의 신세계가 인사 캐리커처 인사 캐리커처 장영호 선생님 도시적으로 나왔네요. 예. 뭐 그냥 건물 나오고 어떻게 그게 친게 나온 거예요? 예, 예, 아까 저게 이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걷는다 여자 구독 이게 우산 쓰고 걷는 여자 뒤를 보고 있는 여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찾아보죠. 이게 전혀 생소한 얘기라 이걸로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리고 여자가 우산 맞고 비 맞고 가는 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분류에서 자기가 좀 좋은 작품 있으면 찾아봅니다. 아 이건 한국의 풍경 같으네요. 예. 누가 찾고 있는 건가 본데. 오, 그것도 지금 찾아진 거예요? 오. 누가 찾아놓는 건데 이런 거는 참 아무데나 가서 넣어놔도. 책 한 가운데 넣어놔도 좋게 됩니다. 시 아, 가운데 시를 넣어줘도. 에... 일본 문 같고 그냥 동양이라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 그 비슷한 것들이 거의 막 섞여 있어요. 에... 이 미드저니 초기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검색이 잘 안 됐는데 그 한국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신호가 온 것 같아요. 됐다고. 그 여자가 우산 쓰고 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장이 나온 거였죠. 하나, 둘, 셋, 네 장이에요. 여기서 이런 비가 오는 날, 봄바람 부는 날, 여자가 고독하게 걷는다. 이런 도시, 상수도는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랑 아까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검색을 해달라고 하는 게 컴퓨터를 보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런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 키워보세요. 이번에 여자가 다 있네요. 하나 키워보세요. 네, 그런 거. 그 여자가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거를 하면은 바로 뜰 겁니다. 이런 것도 이쁘네요. 이런 거 써먹을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서 만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가 하는 기법을 이렇게 책 중간 중간에 집어넣어도 좋고. 근데 요새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그래도 다섯 개씩 나옵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씩 나와요.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여기 아까 제가 검색했던 거 요거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한 줌 아웃으로 해가지고 한 두 배 키워보면은 이제 배경이 쫙 커지는 거죠. 계속 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주에서 쳐다볼 정도까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가상세계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해준 거죠.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요. 그럼 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작업해가지고 만화가들이나 밑에서나 아니면 뭐 작가 밑에서 수작업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거의 밥 먹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 만화 스토리도 내가 어떤 내용을 좋아한다 하는 걸 GTP라고 그러죠. 거기다 집어넣으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준대요. 시도 써준다는데 뭐. 그러면 그쪽으로는 제가 뭐 전혀 문외한이긴 한데 그럼 뭐 시나리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만화책도 이걸로도 만들어요. 선생님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되셨으니 저기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체적인 못합니다. 겸손하시. 아니 여기 아까 키운 게 이렇게 커졌네요. 아까는 요만했던 건데 예. 지금 두 배 키웠으니까 요만했던 게 지금 두 배로 커졌죠. 그래 가지고 배경도 딱 볼만하고 그림이 이제 완전히 써먹을 만한 작품 됐죠. 여기다 글을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글을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게 있고, 없고,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에 적당한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현재 만들어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건 선생님이 만들어낸 유일한 창작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니, 이걸 내가 만들어내면서, 예. 다른 사람도 이거 다운받았잖아요. 예. 이걸 왜 이게 공용으로 볼 수 있는 방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쓰면 이 사람도 쓰는 거예요. 이게 저작권이랑 개념이 따로 없어요 여기는. 그 그러니까 사람도 거기서 쪽 그걸 복사를 해서 거기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써도 그냥 써도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보고서 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을 참 작품 괜찮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올려요. 아 요 배경이 괜찮네요. 그러면 아니면 요 어린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뒤 배경이 천막이 배경이 좋다. 예. 종이의 배경이 좋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요. 제 것처럼 누르면 내 미치겠네. 근데 의외로 이런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자료를 여기서 이제 다운받고 막 이래 버리면 그게 데이터를 또 가져요. 그리고 데이터가 쓸 수 있는 양도에 괜찮은 거예요. 전혀 데이터가 약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간판업자라든지 뭐 간단하게 그림을 쓰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로고를 만든다 그러면 로고 같은 것도 여기서 쉽게 로고를 뭐 그러니까 요새 로고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이제 기획자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기획자들이 얼추 이거 알 테니까. 근데 이게 누군가는 지금 선생님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생님이나 저가 이제 그 일에 숙달이 되면 재미있어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많이 하는 거지. 예. 만화 쪽은 만화 쪽이랑 게임 쪽이요. 예. 게임 쪽이랑 만화 쪽은 워낙 그게 이제 만화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막 배경 그린 걸 그랬었는데 예. 그게 다 이제 리디전이라든지 이게 지금 AI 프로그램 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자료들을 습득하고 그래서 해. 지금 게임 회사들이 거의 지금 인력이 많이 핀다고 많이 나온다고. 그렇지. 엄청난 속도로 나오니까. 예. 아니 그냥 여기서 지금 검색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예. 그게 그 이걸 하나를 그리려고 생각해봐야 하루 종일 그래도 못 그리는 그림들인데 이게 계속 커지고 커지고 하니까 그래서 디자인하는 분들도 지금 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표지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괜찮아요. 아 지금 인사동 아주 아트샵을 아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인사동도 진짜 다 놓여야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뭐 작가도 와서 저기다 지금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저런 작품들을 딱 보고 있으면 네, 일반인은 이제 네. 저런 구상 뭐 네. 저런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하도 여기 이제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아이디어 짜가지고 그냥 분만 되면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사실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머리가 터지는 거지 아이디어 나오면 다 나온 거지 뭐. 이 북 디자인이라는 걸 표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책 표지 피라미드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걸 저기 여기서 좌소절 책 표지 이렇게 띄워봅시다. 여행 피라미드 여행 이거를 빼리겠네. 응? 됐네요. 간단하게 또 좀 나온 건 이겁니다. 금방 나온 거 피라미드 사람 서서 있고 전진을 서서 있고 피라미드 살짝 보면 요거 피라미드 이건 눈에 봐도 좋네요. 그죠? 자서전이니까 이런 거요? 그죠? 네. 이런 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올라가는 거 요것만 이제 사람 뒷모습 그 사람 뒷모습을 해준다 네. 뒷모습 사진 하나 찍자 그래갖고 네. 이렇게 해서 그건 선생님 여기에다가 해도 되겠어. 그건 선생님 칼 뭐 에이퍼 반만 온 거니까. 여기 또 새로 나온 아이디어로 거. 하나 보여주는 거지 뭐. 뭐 사막 여행. 어 아이고 그거 제대로. 이런 아 나중에 네. 이런 거. 네. 아까 그거 좋네요. 여행이니까 여행 여행이고 뭐 이러니까. 조금 영어를 잘하거나 그러면 글 잘 써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놓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저기 한번 다른 친구들이 이 프로포트라고 하는 걸 어떻게 넣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건 이제 도시 뭐 이런 걸 넣는데 이렇게 넣네요. 이거는 이 친구는 두바이 현대 도시의 뭐 배경으로 사막의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 분이 맑고 운이 좋은. 제가 이번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네. 두 달 전에 네. 자기들끼리 합성한 걸 갖다 넣나 봐요. 네. 손자가 똑같이 나왔어요. 미치겠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그거 보면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다니 거짓말 보태서 95%야 그러니까 둘이 좋은 점을 잡는 거네. 아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외탁이나 완전 뭐 따로 한쪽만 닮는 게 아니라 둘을 네. 자연스럽게 잘 닮는 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나오냐고 이미지가
실제 애기하고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거의 뭐 AI 해가지고서 이제 또 점괘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다 합성도 해주고 또 그 나이 하면 또 젊은 나이까지 또 다 보여주고 우선 핸드폰에서도 다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정교하고 이런 것들은 이쪽에 이용하는 게 좋죠. 이게 사실은 선생님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엊그제 이거 찍어도 되죠? 네. 여기 엊그제 네. 그 뭐라 아니 제가 저는 어쨌든 그 일을 할 때 카렌다나 이런 거를 납품을 해도 꼭 저희 상호가 들어가잖아요.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100개를 해주면 100명이 내 거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 가격을 무시하고도 그 재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내 홍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이 하나를 그려주면 한 점이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한 점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고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 점을 그릴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한 점당 한 컷이 되잖아요. 네, 네, 동영상. 네. 그렇게 되면 천 개가 되면 천 컷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을 그린다고 하면 뭐 3,000명을 그리게 되면 3,000 영상이 뜨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선생님이 하나를 그릴 때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눈 그립니다. 눈은 제가 제 이거 비법인데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강의식으로 그걸 그분한테 3만원짜리 아 내가 이거 3만원짜리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은 3만원을 주고 나는 내 영상을 만드는 소재를 그 사람이 제공해 준 거니까 3만원을 주던 만원을 주던 그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캐리커처 강의 강좌 영상 거기 뭐 하루에 지금 많이 그릴 때는 몇 점이나 그려보셨어요? 20점까지는? 뭐 그 정도는 10점? 그 정도는 못 그려요. 10점? 10점 정도? 저거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죠, 10점 네. 한 너무 이게 사람을 막 대기시키고 그리고 저 보통 2시간, 3시간 있다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요거는 계약이 계속 예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참 애매해.